네, 동대문 구민회관에서 함께하는 가요와 좋다네 강철씨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극장들 자주 가시죠?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신 때가 언제쯤 되시나요? 언제신가요? 아,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네. 가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. 그러세요? 네, 네, 물론 뭐 극장표가 굉장히 비싸다 요즘. 그렇죠. 그렇죠? 네, 우리 그렇습니다. 이한정 씨는 영화관 자주 가시나요? 뭐 가끔 한 번씩 가긴 합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네, 재밌는 영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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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말이죠. 우리가 좋은 정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어떤 거요?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말이죠. 네. 네. 문화의 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말이죠. 네. 5,000원에 영화를 볼 수 완전 반가격이에요. 네, 네. 오랜만에 그러면 부부끼리 이렇게 즐겁게 데이트도 하시고 또 손녀 손주분들과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? 그렇게 할 수 있죠. 네, 네. 맞습니다. 극장뿐 아니라 말이죠. 네. 그 박물관 또 뭐 고궁 이런 무료 입장도 되고 또 50% 할인도 된다고 합니다. 네.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말이죠.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참석 하십시오. 네, 그리고요 매주 우리 가요가 좋다도요 네. 무료로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네.